뭐야? 왜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거야?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자꾸 특경대 사람들 다치고 있잖아. 부상자가 늘어나면 내가 계속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줬으면 불러들이는 창이 다시 차원적을 소환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 인간의 위상력을 흡수해서 차원하지만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문제야. 나가서 더 열심히 싸워. 더 이상 뭐가 인간의 위상력을 흡수하는 장치라는 거야? 지금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난리야? 갈바크님한테 예전에 들었어.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위상병기를 차원종들에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위상력 과연 일리가 있어. 고마워 하나야. 뭐가 고맙다는 거야? 됐으니까 그만 귀찮게 굴고. 또 만났네. 뭘 떠올린 건지 모르겠다. 열심히 싸워서 걱정 마. 네가 알려준 게 도와줘서 고마워. 끝났으면 다시 싸운다. 램스 키퍼 논스, 과연 저 창은 그런 위상병기의 경우 차원종들이 억지로 사용하리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 착하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어떻게 위상력을 주입시키 견제해보려 한다. 램스 키퍼는 순항 중이 불러들이는 창이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과정을 어떻게 곤란에 처한 모양이구나. 이 목소리 칼바크 턱스 램스 키퍼의 다른 준비를 하느라 도착이 늦어졌고 너희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만 지금 그 땅에 나타난 차원종들 중 일부가 그리고 그렇게 추출한 힘 그러한 놈들의 특성을 참고로 해 중계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휴게소 반격 쓰러진 차원종의 잔류 위상. 왜 우리를 돕는 것 아니 질문의 내용을 정정하지. 너는 우리 늑대계 팀에게 램스키프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번에도 네 목적은 그리고 인류에게 닥칠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면 뜻대로 해라. 그럼 장치는 활성화시켜 놓겠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숫자의 통신이 칼바크를 완전히 신용할 수는 없겠지. 휴게소 일대에 차원종들을 처치해야 하는 것도 너는 이 길로. 다른 작전 구역에는 나타를 보내도록 하겠다. 그 녀석만큼 이런 임무에 적합한 선내서 소란을 벌이 선내서 가서 우리 모두의 손을 쓰러뜨리기 바랍니다.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계 적개 집중 포화 득하여 거기다 집중 포화 공간 압축 개시 집중 포화 전쟁 폭풍이다 강적 출현 교전을 시작합니다. 결계 적개 무릎 꿇어 집속탄 생성! 상위 차원종 출현! 집중포화! 강한 발사! 이길 수 있어! 전자의 폭풍이다! 비트 압축! 별개 적개! 거기다! 집속탄 생성! 별개 적개!
작전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제 전격이다. 집중 포화 강한 발사. 공간 압축 개시. 짓눌러 주겠어. 상위 차원종 출현. 훈련처럼 한다면 이길 수 있어. 대박 강화. 거기다 집속탄 생성. 강한 발사. 흡기 동작. 별개 적대 무릎 꿇어. 집중 포화. 집속탄 생성. 충전 완료. 강력 출현. 교전을 시작.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계 전개. 집중 포화. 거기다 집속탄 생성. 전자의 폭풍이다. 대박. 집중 포화. 얏! 집중 포화. 비트 강화. 집속탄 생성. 공간 압축 개시. 전자의 폭풍이다. 상위 차원종 출현. 훈련처럼 만들면 이길 수 있어. 전개. 집속탄 생성. 공간 압축 개시. 집중 포화. 상위 차원종 출현. 집속탄 생성. 이길 수 있어.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결계 전개. 공간 압축 개시. 집중 포화. 전자의 폭풍이다. 거기다 결계 전개. 흡기 동작. 작전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집중 포화. 결계 전개. 압축. 자! 거기다 집속탄 생성. 집중 포화. 전자의 폭풍이다. 결계 전개. 집속탄 생성. 압축 개시. 집중 포화. 전자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강적 출현. 집중 포화. 교전을 시작합니다. 집속탄 생성. 전개. 전자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결계 전개. 강한 발사. 강적 출현. 공간 압축 개시. 거기다
집속한 생성!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숫자의 차원종을 썰라니 완전 차원종 놈들을 모조리 썰어버리겠어. 아주 도리... 의욕이 넘치는 것 같지만 조심하도록 해. 흥분해서... 잔소리 그만하시지. 아까 보니까 아주 대충대충 싸우던데 말이야. 더 죽어라고 죽이라. 아니면 나한테 맡기고. 아니, 이럴 때 싸우지 않는 자는 클로저의 자격이 없지. 또 그놈의 클로저 하여간에 짜증나는 녀석이라니까. 딱히 유세를 떨 생각은 안 했어. 그래, 클로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닭살 돋는 말을 아무렇지. 아, 난 딱히 트리... 시끄러워! 왜? 치. 모처럼 천정들을 시... 안 되겠군. 나가서, 네 녀석도 얼른 나가서. 좋아, 하지만 피터... 누구한테 설교질... 네 녀석은? 그럼 난 나가겠어. 너랑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을 하고 싶다고. 왜? 그만 좀 부탁해. 어서 종소리에 생기면 어떻게 작전 도시 적을 참배합니다. 결기에 적게 집중대화 집속탄 세척 공간 압축 회시 집중대화 무릎 꿇어 집속한 세척! 집중대화! 전장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결계 적게! 거기다! 집속한 세척! 공간 압축 회피! 전장의 폭풍이다! 강한 발사! 상위 차원종 투염! 훈련 차 무릎 꿇어! 이길 수 있어! 근력 급증! 집속탄 세척! 결계 적게! 거기다! 집속탄 세척! 집중파파! 집중대화! 무릎 꿇어! 거기다! 집속탄 세척!
적을 선별합니다. 결계 처치게! 압축! 공간 압축 해시! 폭포라! 전자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집속탄 생성! 집중포화! 강한 활사! 강적 출현! 교전을 시작! 공간 압축 해시! 전자의 폭풍이다! 거기다! 집속탄 생성! 중력 특정!
것이 인류의 힘이야. 흑해 독점! 이 정도 뿐이야. 시 적을 선별합니다. 결계 전개! 극지 압축! 거기다! 집속탄 생성! 집중포화! 결계 전개! 집속탄 생성! 집중포화! 상위 차원종 출현! 훈련처럼만 한다면 이길 수 있어! 완료된 성공이야. 칼바크가 만든 중계장치가 너희가 처치한 차원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 결과 창으로부터 에너지 반응이 사라졌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이게 다 너와 나 검은 양팀의 너와 나타 대원의 활약 덕분에 이제 다시 지하의 수용소 쪽에. 그나저나 나타는 왜 통신회선이 칼바크 덕스씨 나타 늦게야 차원종을 처치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가 당신이 나타를 납치했다는 건 내게는 이 아이의 힘이 필요하다. 걱정할 것 없다. 일이 끝났다. 이 아이 통신 회선이 끊겼어. 칼바크가 나타를 납치하다니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아, 일단 이 일을 물론 쇼그에게도 말이야. 너는 유하나 양에게 이야기를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 당신은 정말이야? 칼바크님이 나타를 납치해갔다는 거 말이야. 사실이야. 유쿠나야, 혹시 칼바크가 왜 나타를 노린 거? 나도 잘 모르겠어. 칼바크, 어쨌든 어서 가서 나타를 구해줘. 부탁. 걱정할 것 없어. 난 뭐야? 나타가 왜 네 소유인 것처럼 말하는 건데? 나타는 네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어서 나타를 구해줘. 인공지능한테 가서 위치를 물어봐. 그만 좀 부착해. 반갑습니다. 요, 어서 오십시오. 곧 휴게소와 수용소 일대의 스캐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최첨단 스캐닝이 완료돼서 현재 나타되었지만 지하수용소 내부에 있는 것, 정확히는 일반 격리구역 근처에 있는 것 다만 그분 곁에 충분히 주의해서, 그럼 일반 격리구역에서 유사시에는 돌아와서 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 적을 섬멸합니다. 히트 압축! 차! 거기다! 전자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집중 공화! 별개 적개! 무릎 꿇어! 훈련처럼 나타나면 이길 수 있어! 집중 공화! 거기다! 별개 적개! 공간 압축 개시! 탄환 발사! 집중 공화! 상위 차원적 무릎 꿇어! 훈련처럼 거기다 이길 수 있어! 속한 생성! 집중 공화! 적게! 공간 압축 개시! 거기다! 집속탄 생성! 집중 공화! 전자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별개 적게! 집중 공화! 나타? 괜찮은 거야? 나를 아... 그 아이는 이제 내 복음에만... 칼바크 탁스씨,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럴 수는 없다. 그 아이는 한때 제3의 힘에 눈을 뜬 말이야. 이에 중계장치를 이용해 그 아이의 몸을 다시... 그렇다? 물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이야. 어쩔 수 없다. 직접 상대 나타, 내 복음에 충실한 신. 별개 적개 집중 공화, 거기다 공간 압축 개시, 캐논 발사, 탄환 발사. 이것이 인류의 힘이야. 압축 공격 집중. 공연이 나타의 힘 예전보다 강해졌어. 이 알아들었으면 이만 물러가라. 이 돌려보내지. 예상대로. 내 통제에 따라주기 바란다. 칼바크 탁스가,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죽고 동사람 같았으며 과거 나타난 임무 수행 중에 제3 위상력에 근접한 힘을 가졌기 덕분에 어느 정도 제3 위상력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께는 자신의 고부각시가 된 나타로 하여금 제3 위상력을 쓸 수 있게 칼바크로 선내서 나타가 칼에다가와 칼바크가 나타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위정 부국장을 만나야겠다. 동지에 따르지 않겠다면 대에서 내리고. 검은양 팀의 과트레이너 씨, 나타가 잡혀간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당신에게는 나타의 초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해서. 뭐, 트레이너 씨, 그 리모컨을 사용하시겠다니.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리모컨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일 저대로 나타가 완전히 제3 위상력에 각성해버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칼바크가 나에다가 나타 역시 누군가의 곱부각시로 움직이는 건 원하지 않으니 부탁드리오, 김희정 부국장. 만일 그걸로 나타가 정신을 차린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조크의 출력을 제대로 올려주시오. 그러면 나타는 해방될 거야. 해방이라니? 그랬다간 나타 대원이 죽... 우리 모두 죽는 것보다는 낫소. 미안해요, 트레이너 씨. 전 조커를 작동시킬 수 없어요. 이상한 말을 하시는군. 당신은 지금까지 그 리모컨으로 우리 협박해오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걸 사용하길 주저하는 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요청을 했는데 말이오. 저는 당신들이 배신을 하면 초커를 쓰겠다고 했어. 우리 검은양 팀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군요. 물러 터지셨군. 그래가...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알겠어. 어쩔 수 없군. 명심하시오. 이렇게 물은 태도를... 그럴지도 모르죠. 알겠어. 그럼 다른 방법을 알아보지. 그리고 김희정 부국장. 아, 고맙소. 램스키 김희정 부국장은 리모컨 어쩌면 처음에 우리를 협박할 때부터 말로만 그 터쳤던 그녀에게 큰 늑대게나 반드시 빚을 갚는다. 함장에게 보고 이대로 가다가 제3 위성력을 가진 나타까지만 초커를 이용해 나타를 제압하는 김희정 부국장에게 어쨌든 그렇게 된 이상 나타가 아닌 다른 쪽을 배를 쓰러뜨리면 우리는 이제부터 칼바크를 먹 네가 지하수 영서로 내려가서 가서 우리 모두의 적을 쓰러뜨리기 바란다. 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계 적폐! 비트 강화! 집속탄 생성! 집중 폐화! 작전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계 적개! 집중 포화! 얍! 거기다! 집속탄 생성! 전자의 폭풍이다! 거기다! 결계 적개! 거기다! 집속탄 생성! 집중 포화! 전자의 폭풍이다! 차원정 출현! 공간 압력 폐쉬! 이길 포화. 수 있어! 거기다! 집속탄 생성! 집중 포화! 전자의 폭풍이다! 무릎 꿇어! 별개 적개! 거기다!
공간 압축 패시! 무릎 꿇어! 전자의 폭풍이다! 감정의 치유 압축! 교전을 시작! 거기다! 집중 통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급속한 생성! 공간 압축 개시! 절개 전개! 난 여기야! 강한 발사! 무릎 꿇어! 충전 완료! 캐논 발사! 짓눌러지겠어! 집중 포화! 절개 전개! 거기다! 이 정도쯤이야! 작전 개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계 전개! 얍! 무릎 꿇어! 공간 압축 개시! 결계 전개! 폭풍이다! 집속탄 생성! 집중 포화! 무릎 꿇어! 결계 전개! 거기다! 집속탄 생성! 집중 포화! 히트 압축! 집중 포화! 개시! 강적 출현! 무릎 교전을 시작합니다! 거기다! 집속탄 생성! 강한 발사! 결계 전개! 공간 압축 개시! 중공화! 전자의 폭풍이다! 상위 차원종 출현! 그냥 거기다! 이길 수 있어! 생성! 집중 포화! 강한 발사! 무릎 꿇어! 신의 버스다! 결계 전개! 폭주 동작!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신의 무사건을 기원합니다. 시 적을 섬멸합니다. 결계 처치해! 직접 포화! 미트 강화! 이상 해방! 거기다! 직접 포화! 결계 처치해! 직접 포화! 전자의 폭풍력! 공간 압축 개시! 거기다! 집속탄 생성! 실험실까지의 경로를 곧 칼바크와 나타가 있는 곳 칼바크를 쓰러뜨려야만 한다. 그래서 나타를 죽여. 그만 두는 게 좋아. 칼바크 덕승가,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당장 나타를 풀어줘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오, 정녕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다. 적어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 수용소의 지하에 네 옛 전과 갇혀있어. 근로자였던 그녀, 차원종의 힘을 내뿜는 제3위상력. 그랬군요. 데이비드의 목적은 그 불안정한 상태의 베로니카를 손에 넣는다는 과학. 그녀가 데이비드의 손에 넘어. 그래서 나타를 원한 건가? 학교로 하여금 베로니카를 너는 자기 부하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 너무 나를 우습게. 무리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돼. 너희는 그저 방관. 하나만 더 물어보지. 왜 하필 나타를 선택한 거지? 그것은 내가 그 아이를 늑대의 무리 중에서 가장 생애 집착이 강한. 이제 내 뜻을 알았겠지. 그렇다고 신을 끊어버렸군.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 아주 틀. 함장에게 보고할 칼바크의 목적이 그는 나타를 제3위상력에 제3위상력을 가진 베로니카를 칠 수 있는 것. 하지만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성공한다고 해도 나타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트레이너 씨?
칼바퀴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다. 데이비드에게 그녀가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녀 하물며 나타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어쩌면 칼바퀴의 말대로 만에 하나 나타가 실패해서 베로니카에게 피한다고 해도 그때라면 너희의 힘으로 나타도 베로니카 씨도 모두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의 부하와 당신의 전우를요? 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갈등이 된 건 사실이다. 내 개인적인 집착으로. 하지만 김희정 부국장은 자신도 나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김희정 부국장과 네가 그렇게 전력을 다해 나타와 베로니카를 구한다. 트레이너 씨. 둘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워봤다. 칼바커는 중계장치를 이용해서 차원종들의 기여구가 그 중계장치의 원리를 알아내서 유사한 장치를 만들어 곧 그 장치를 가동시켜서 베로니카가 있는 일이 잘 풀린다면 그들 모두 힘의 주박에서 풀려날 수 있을.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네가 현장에 나가서 최악의 경우 나타와 베로니카를 가서 함장에게 보고 가서 우리 모두의 적을 쓰러뜨리기 바란다. 처리한다. 후회할 거야. 처절하게. 이미 교전이 시작됐잖아. 소용없어. 저 아이에게 이 목소리가 안 들릴 베로니카 씨인 건가요? 제 말 들리시는 건가요? 맞아. 저 아이의 공격 때문에 잠시 동안 내가 이 몸을 통제해서 글자 설명할 시간은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저 아이가 위험해질 거야. 저 아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 방에는 윗방에서 내려온 위상력을 내려받기 위한 장치가 있어. 이제부터 그걸 이용해 저 아이한테서 강제로 차원종의 힘을 뽑아낼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힘이 나한테 흡수되겠지. 그때는 네가 나를 막아줘야. 위험 부담이 크군요. 능력한 아이라구나. 네. 시간이. 나타가 정신을 차렸어. 부탁이야. 결계 전사로. 거기다. 공간 앞 해시의 폭파. 운석을 끌어온 사람들의. 공간 압축 해시! 결계 천천히 자는 폭풍이다!
어서오세요. 이 지역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종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방금 전에 적색 디스크롬 재료를 드릴게. 내가 아니라. 자, 그럼 방금 제작품을 제작한 건 내가 아니라. 이용해주세요. 도망갔네. 나타를 구해줬구나. 고마워. 나타는 내가 돌봐주겠어. 그러니까 이... 나? 나타는 이제 걱정할 거. 무슨 일이야? 뭐야? 칼버크님이 위험에 발을 댄 여자가 칼버크님을 노리고 있어. 칼버크님은 이대로 가면 닭이야. 칼버크 턱스. 오히려 둘이 싸우다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끝났으면 가서 싸우라고 해. 필요 없어. 놀랐잖아요. 당연하지. 어때? 이제부터 들어가 보면 답을 알게 되겠지. 그 모범생이라고 부르는 거 그만둬 주지 않을래? 왜? 모범생 맞잖아. 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범생. 그래? 그럼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얘기해 보라고. 아, 그게. 아카데미에 있을 때 몇 번인가 취침 시간을 어기고 몰래 TV를 틀어서 외화를 본 적이 있어.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낮에 재방송할 때까지. 그게 다야? 웃기지마. 그 정도는 나쁜 짓. 하지만 규칙을 어긴 건 어기. 아, 생각났어. 아카데미에 있을 때 또 다른 나쁜 짓을 한. 근데 이걸 말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 뭐야, 그 정도로 심각한 짓을 저지른. 이거 기대되는. 딱 한 번 무단으로 기숙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 아, 그래, 좋은 출발이군. 어, 그렇게 기숙사를 포장마차에 가서 어묵꼬치를 먹었어. 지금 어묵꼬치 말이야.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너무 맛있게 먹길래 궁금증이 생겨서 먹을. 닥쳐 모범생! 넌 평생 모범생이야. 늑대가 아니라. 늑대계 팀의 나타대원님이랑은 예전보다 여러분의 사이가 커지만 솔직히 전 맨날 전 토끼 여자라고 부르고. 전 토끼가 아니라 유니온의 연수. 빨리 연구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싶어요. 아, 아무튼 이제 제작. 아, 그리고 한번 사용한 디스크는 커브를 꺼내고 시도 해주세요. 적을 선별합니다. 결계 전개! 비트 강화! 거기다! 집속탄 생성! 전자의 폭풍이다! 결계 전개! 공간 압축 개시! 거기다! 집속탄 생성! 너희와 한 통속이 된 적도 없지. 우리는 재앙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다. 너 복음은 이제 듣기 지겹다. 멈추세요, 이리나. 키워져 있을 뒤 왜 나를 방해하는 거지? 내 적이든 아니든
그 남자를 구하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남자의 목숨을 내지 않는다. 그래도 살리겠다면 너희의 패배다!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들으셨을 텐데요. 당신, 그리고 당신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왜 그들을 도와준 거죠? 과거 주인님께서 하지만 너희는 검은 양과 이번에 닥칠 재앙을 떠나기 전 선물을 주겠다. 검은 양 팀의 고차, 이제 다 칼바크 턱스가 도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어. 그가 남긴 중계장치를 극한까지 가동시키면 베로니카로 운이 좋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물론 상대는 제3위상력을 도사하는 베로니카야. 베로니카 자신도 자신의 몸에 깃든 제1위상력과 그리고 또한 거지. 베로니카한테서 추출한 제1위상 일부러 불러들이는 창을 활성화시킨 뒤 그로 인해 열리게 된 차오문을 통해,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 물론 이들은 내가 직접 처리에 들어서 알겠지만, 물론 나는 시도하고 싶고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살아. 네, 언니. 검은 양 팀은 곤경에 처음 사람을 구할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작전을 시작해보자. 베로니카를 구출하자. 우리의 힘으로 말이야. 우리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정신을 차렸구나. 예, 건드리지 마. 난 기억해둬. 그러니까 너무 생색내지 말라고. 생색을 낼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게 바로 생색내는 거라고. 좋아. 아니, 썰고 싶은 녀석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함께 정말 끝까지 모범생이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네 맘대로 해, 이 망할 모범생아! 왜? 그건 그렇고 내가 그건 허락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안정을 취하라는 거지? 어쨌든 슬비야,
이제 작전의 최종 공유 중계 장치가 베로니카의 제1위성력을 극한까지 추출했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힘을 추출 내가 출동해서 베로니카 씨를 상대해줘야 할 것 같아. 잘 부탁할게. 야, 그 베로니카라는 여자 꼰대의 옛 동료라지? 그 여자가 죽어버리면 그 녀석이 찌질거리는 건 더 보기 싫어. 너랑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을 하고 싶다고. 반갑습니다. 유사 씨의 느낌으로 저를 지켜주시기 정말 잘해줬네. 결국 베로니카를 구해냈군. 데이비드 린, 베로니카 씨는 저희가 구했어요. 당신은? 베로니카? 그녀에게는 처음부터 아무 관심도 없었네. 내가 관심이 있던 건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덕분에 우리는 수고를 덜었네. 자네들이 와서 계획을 수정했지. 물론 자네들이 베로니카와 함께 자네들이라면 반드시 베로니카를 구해. 자, 그럼 이제 들리는구나. 최고의 의식. 갈 곳은 내게. 나와 함께 대의를 이루는 것이다. 뭐지? 데이비드한테서? 이제 이곳을 더 몸이 말을 안 들은 지경이 술비.
움직이라고! 관두게. 지금 빛이 안 보이지 않겠죠. 그럼 그만 실패하시고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계속 그렇게 이 정도쯤이야. 보고할 사항이 베로니카를 확보했다. 중계 장치와 미화력 덕분에 그녀의 몸에 붙어있던 지금 유아나 양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 중이다. 다만 데이비드의 체포에는 실패했다. 대략 처음부터 데이비드의 목적은 베로니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다만 너도 느꼈을 것이다. 데이비드의 몸에서 느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너한테 정말로 고맙다. 아니에요. 그분은 전쟁 때 용감하게 적과 맞섰던 그런 그분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형광이라 이제 와서 그런 단어에 고맙군. 너와 함께 싸우게 됨. 함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생긴 베로니카는 아직 그녀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그녀에게 깃들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 그건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맙다. 공지에 따르지 않겠다면 대서 내리도록. 교전을 벌이시. 솔직히 죽는 줄 알았어.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도대체 그 여자가 너한테 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결국 마지막까지 일상을 계속하려는 거야. 이것이 마지막 충고. 전쟁. 너희는 다시 하는 거.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이 적으로 돌아서라고 말했어. 근거가 없는 협박이로군요. 그리고 설령 정말로 망설이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래, 나도 너와 비슷한 급한부를 껐으니까 난 넌 유정씨한테 가서 차후의 방침에 대해 정말 우리는 임무를 완수 베로니카 씨를 구했구나. 물론 데이비드와 이리나는 놓치고 말아 눈앞에서 공경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잘해줬어. 슬비야, 고마워요. 언니, 저도 그래도 계속 기뻐하고 있어. 맞아, 우리는 데이비드와 이리나를 막아야 해. 베로니카 씨가 깨어나는 대로 그냥 어쩌면 데이비드가 어디로 한동안은 베로니카 씨가 깨어나는 걸.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제야 겨우 다음 작전 지역이 정해지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당신을 믿을게요.